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 역시 쉬는 날에는 뉴스라니까. 애들아 뉴스 아빠. 재밌어? 왜 왜 왜? 도라에몽 한 시간인데. 도라에몽? 늑대는 뭐 보고 싶은 거 있어? 에 저 보고 싶은 거 있어요. 뭐? 저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. 파워레인저? 아니야 도라에몽을 봐야지. 야 도라에몽은 여기도 있어. 그렇구나. 옆에 아, 있잖아. 여보. 아? 여보가 좋아하는 사랑과 전쟁할 시간인데. 어? 안 돼. 도라에몽도 안 되고 뉴스도 안 되고 뭐 거시기도 안 되고 다 안 돼. 여보 뉴스를 봐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. 사랑과 전쟁을 보면은 뭐 맨날 부부 싸움만 하고 그게 뭐가 좋아? 어? 아 아니야, 여보 인생이나 챙겨요. 도라에몽 도라에몽이야. 파워레인저. 아 드라마 봐야 돼. 뭔 소리야? 아 애들아 그러면 도라에몽이랑 파워레인저 안 보는 대신 아빠가 어제 아이스크림 사 왔거든. 저 아이스크림. 아 맞다. 아. 여보 그러면 사랑과 전쟁 좀 보다가 뉴스 보자. 아 맛있겠다. 노루 너 좀만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. 배탈 나 또 병원 간다 너. 아 알았어요. 늑대 아 늑대 거 아 늑대 건 없나? 늑대 어제 먹었어요. 어제 먹었어? 응. 나도 한 입만. 한 입만? 한 입만. 한 입만 먹어야 돼. 알겠어. 자. 어휴, 아 맛있다. 엄청 맛있다. 야! 아? 왜? 하지 먹어. 맛있으니까. 아니, 내가 먹을 건 남겨줘야지. 요리야 잘 들어봐. 내 건 내 거고, 네 것도 내 거야. 야! 맛있다. 너 내가 맛있다. 얼마나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줄 알면서 그러면 어떡해? 아, 애들아 싸우지 마. 아빠가 사줄게 나중에. 내일 사줄게. 어? 사주신 대잖아. 야! 맛있다. 이제부터 너랑 안 놀아. 아 그러시던지. 제교야 제교. 그래 맘대로 해라. 앞으로 나한테 말도 하지 마. 나쁜 지들끼. 다시는 말도 안 할 거야. 아이스크림 맛있다. 어? 야 아직도 삐져 있냐? 야. 야 삐뚤어지 대마왕 삐졌냐고. 알고 있지 마. 야 그 자꾸 삐졌으면 내가 이 토깽이 가져간다. 응? 안돼. 호잇. 야 이거 토깽이 내꺼야. 내꺼. 토깽이 예쁘다. 이제 내가 네 오빠다. 야 내꺼야. 내가 맨날 가지기만 했는데. 토끼야. 아동캔. 아, 그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아, 요리야 왜 여기 왜 누워 있어? 괴롭혔어? 에이 이거 야 여보 싸웠나 본데 애들이? 아 왜 뭐 애들이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. 아 그런가? 요리야 올라와봐. 늑대야 깜짝아. 에 뭐야 늑대야. 네 요리랑 싸웠어? 에 아니에요 장난친 거예요. 장난친 거야?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야지. 알았지. 아니 또 요리야 와 미안하다 사과의 그래. 우리야 사과의 의미야. 아 동현! 너무해. 아유 여보 아무래도 장난치는 거 같은데 좀 장난이 좀 과한 거 뿐일 거야. 금방 사과할 거 화해할 거야. 그래 애들 싸우면 끼어드는 거 아니야 어른이. 그렇지? 여보 아 밥 다 됐어? 아, 애들 보고 내려오라 그래. 밥 먹게. 아, 알았어. 애들아. 뭐야? 둘이 할 때 화해 안 했어 아직도? 아니. 아, 어쨌든 애들아 밥 먹으러 가자.
알았어 밥이다. 아, 내려와 내려와.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. 내려와 내려 내려와 얘들아. 밥이다 밥 푸드 푸드. 얘들아 앉아 앉아. 아빠가 가운데 앉아. 어 왜? 나 얘랑 같이 안 앉을 거야. 안 앉을 거야? 야 이게 무슨 소리야? 그건 내가 할 말이지. 시끄러. 아이도 화해를 안 했나 보네. 여보 오늘 반찬은 뭐야? 편식하지 말고 이거 우리 외갓댁에서 보내준 명품 당근이야. 아, 명품 당근이야? 아 근데 애들이 당근 별로 안 좋아하는데. 당근? 당근? 어 당근? 아. 나 당근 먹을래. 내가 먹을래. 아. 내 거야. 아 내 거야. 애들아 당근은 내 거야. 애들아 당근은 많으니까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되지. 야. 당근 내 거야. 당근 내 거야. 내 거야. 야. 내 나라. 왜? 내 나라. 어 내 거다. 어 내 거다. 이거야! 애들아! 이거야. 나눠 먹으면 되지! 이거야. 그만 싸워! 애들아! 나! 아! 아! 당근 캐럿은 내 거야! 내 거 있어! 여보 당근 더 없어? 아, 당근은 당근 내가 먹을 거야! 아 나도 먹! 애들아 나도 먹고 싶어! 내 거야! 애들아 그만 싸워! 내 거야! 애들아 나눠 먹으면 되지. 나 노렸다. 야 진짜 안 노냐? 진짜 안 노냐? 야! 이 당근은 진득대님의 것이다. 내 거야. 내 거야. 아 요루야 당근 더 있을 거야. 물어보면 돼 엄마한테. 어, 아 여보 당근 있지? 아 있는데 하나 한 시간 정도 써야 되는. 둘 다 싫어. 다 빵꾸 똥꾸야. 아 애들아 아 왜 내 사이에서 이래. 지랑 아, 뭐 아빠가 가운데 있어. 아 TV 보는데 불편해 죽겠네. 여보 아 애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래.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런 건. 아유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화해하겠지. 어른들이 끼어드는 거 아니라니까. 아, 그치 애들아 네. 화해 안 할 거야? 흠 이런 치사 똥구멍이랑 안 울 거야. 화해를 원한다면 내 아도겐을 먹여주지. 야 그럼 애들아 오늘 늦었으니까 TV는 끄고 올라가서 자자 알았지? 아 올라가 자 애들아. 야 따라오지 마라. 야 너 뭐 녹화하고 있는데? 따라오지 야. 마라 뭐? 녹화하고 있다고. 아도겐! 야, 숨 쉬지 마라. 시끄럽다. 시끄러워. 시끄러워. 아, 진짜! 잠이나 자시지. 아유, 오늘 회사 휴무니까 엄청 좋구만. 여보! 오랜만에 간만에 회사도 휴무인데 이따 영화나 볼까? 에이 싫어. 아 여루야 유치원 가는구나. 네. 아 왜 그래? 너 왜 말투가 왜 이렇게 단답이야? 뭐가 흥이야? 나한테 왜 나 삐진 거야? 여루야 몰라요. 여루야 늑대랑 아직도 싸워? 싸웠어? 몰라요. 걘 이제 제 친구 아니에요. 친구 아니야? 여루 근데 오늘 유치원 가야지. 유치원 갈 시간이네. 아빠가 데려다 줄까? 아빠 오늘 쉬는 날인데. 됐어요. 혼자 갈 거예요. 데려다 줄게. 싫어요. 싫어? 알았어. 그럼 조심히 갔다 오고. 토끼랑 갈 거예요. 토끼랑 갈 거야? 알았어. 조심히 갔다 오고 그 차 조심하고 갔다 와. 네. 잘 갔다 와. 다녀오겠습니다. 진짜 지낼 때 너무한 거 아니야? 진짜? 나한테 그러냐고 맨날. 진짜 너무하다. 너무해. 어? 유치원 갔다 와서 내가 혼내줘야지. 야 꼬맹이. 저요? 여기 너. 야 너 빨리 와야 되는 거 인정? 인정. 빨리 와. 야 너희 자식. 야 돈 많은. 야 너 돈 많은 거 같은데. 야 너 그 토끼 인형 뭐야? 야 그거 비싼 거 아닙니까? 판사님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? 인정하십니까 이거? 인정합니다. 와서
판사님도 이 인정을 하네 또. 아, 또 인형이 또 낯가리게 또 스무스하게 또 뺏어줘야 되는 거 인정합니까? 인정합니다. 아 역시 검은 띠 자식은 뭘 좀 알아. 야 인형이 너무 멋진데 이거. 야, 야 이거 인형 좀 먼저 볼래? 이건 안 돼요. 판사님 이거 인형을 뺏을 수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이거 뺏어야 되는 각 아닙니까 이거? 인정하십니까? 인정합니다. 보세요 지금 판사님도 지금 인정을 했는데 그렇습니까? 인정? 인정? 봐봐 넌 가져가게 되어 있어. 빨리 내놔. 안 되는데. 아니 판사님 이거 이 학생 얘 꼬맹이가 인형을 안 줘야 되는데 패야 되는 건 인정합니까? 야 갑시다 이씨 이 자식이 내놔 자식아 내놔. 에 늑대야. 네. 아 이거 봐 이거 봐라 이게 바로 액체 괴물 장난감이란 거야. 갖고 놀아. 에? 액체 괴물? 아 여러분 유치원 갔다 왔어. 어 왜 그래 고개를 숙이고 왔어? 뭐야 누르야 왜? 왜 기분 나쁜 일 있었구나. 아니 우리 딸 이렇게 이쁜 딸 얼굴에 누가 이렇게 먹고 있었어? 어떤 자식이야? 딸 누구야? 누가 때렸냐고? 유치원 가는 길에 어? 이상한 형 초등학생 형이? 폭행인도 뺏어가고 폭행인도 뺏어갔어? 어? 요 녀석들 이거 어린 놈의 새끼들이 이거? 어? 벌써부터 까져가지고 뭐야? 늑대 너는 왜 그래? 아 저게 뭐 먹었다 얘네 왜 그러? 아, 아! 야, 일어나 이거 케첩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, 죽겠네. 아, 에, 요루야! 아이, 이거 누가 때려? 이거 토끼인형 빼서 가고 때렸어? 야, 네가 어리버리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뺏기는 거야. 네가 좀 멋있게 건강하게, 어, 당당하게 걸어 나가면 어, 안 뺏길 거라고. 여루야 그 오빠들 그 오빠는 어떻게 생겼어? 나한테 말해. 못생겼어? 에이 안되겠어. 내 유치원은 아빠랑 같이 가 알았어? 내가 그 오빠들 보면 나 혼내게 줄게. 내가 손잡고 가서 그 오빠들 만나면 나 혼내게 줄게 알았어? 알았지? 아 이제 올라가 쉬고 있어. 에이 여보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려고 벌써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유치원생을 때리고 막 뺏고 막 그런 게 말이 돼? 그래 안 그래? 말도 안 되지. 말도 안 되지? 아... 나 뭐 이 빨간 약이나 발라줘야겠다. 늑대 너도 요로 괴롭히지 마 알았어? 네 알겠어요. 막 올라가. 네. 아 이거 속상해 죽겠네 진짜. 아 갈기상! 아! 에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네. 우리 딸을 누가 감히 때렸어? 야 열어! 유치원 갈 시간이야. 빨리 일어, 빨리 와 빨리 와. 아빠 손 잡고 빨리 와. 어? 그렇지 누가 때린 거야? 빨리 따라와. 빨리 따라와. 알았어. 아 어디야? 그 때린 애들 도대체 어디 있어? 저쪽에 있었어. 그 저쪽에 있었어? 응. 이거 요거 진짜? 아, 초등학생들이었어? 왜? 오늘은 없나봐. 여기 있었는데. 여기 있었어? 응. 에이, 요것들 진짜 어? 에이. 저 유치원 저쪽이지? 응. 유치원 조심히 갔다 오고 내일도 내가 같이 또 데리러 갈게. 내가 또 유치원 끝날 시간에 알았지? 알겠어. 1시에 끝나지? 응. 그때 데려올게 아빠가. 아, 이놈들 이거 만나면 내가 아빠가 묵사발을 낼 텐데, 그치? 아. 잘 갔다 와. 다녀오겠습니다. 유치원이나 가야겠다. 올 때도 아빠가 데리러 와준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?
이렇게 또 때려야 되는 각 인증? 인증? 빨리 때려야 되는 각 인증? 빨리 와봐 너 또! 아이 또 왔네 또 이 자식이 또 아이 왔어! 아야 이 인형 야 이 재미 야 재미 재미 하나도 없더라 야 이거 판사님 이거 재미없는 거 인정하십니까? 인정합니다. 아 이거 판사님 여기 재미없다고 이거 왜 인형이 왜 들고 가냐 이거 이거 참 야 그거 말고 야 야 우리가 좀 용돈이 좀 필요해. 우리가 메탈 쓰려고 하는데 300원이 모자라. 우리가 딱 보시다시피 나 세 명이잖아. 세 명이 있는데 우리가 메탈 쓰려고 그래 못해. 300원이 필요한데 그 300원 뺏어야 되는 거 인정합니까? 인정합니다. 300원 없어요. 300원이 없어? 아니 판사님 300원이 없으면 맞아야 되는 거 인정하십니까? 봐봐 이거 판사님도 또 이렇게 아니 뭐지요 이게 동전이 있잖아. 이걸 안 돼요. 이게 왜 또? 유치원 준비물 값이에요. 준비물 값이야? 야, 우리도 야 준비물이 필요하지. 우리도 메탈 쓰려고 우리도 야, 준비물 필요해. 우리도 헤비머신만이 필요하거든. 야, 이 말로 해서 안 되겠네. 야, 판사님 이거 때려도 되는 각 인정하십니까? 인정합니다. 빨리 그냥 때려야겠네. 야 때리자 야 거문띠. 야 인증. 아이씨 이거 빨리 때려야 되는 건 아니냐 이거. 야 뭐시오? 잠깐 이게 지금 무슨 짓이지? 너무 뭔데 이거 뭐야? 이 대마법사님 앞에서 지금 약자를 괴롭히는 거냐? 대마법사 대마법사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님? 인정합니다. 봐봐 판사님도 이렇게 없다고 하는데 무슨 대마법사야 또. 하, 어쩔 수 없군. 내 실력을 보여주지. 아, 피보다 붉은 나의 눈동자여! 죽음보다 검은 나의 마력이여! 너 언제 잠들어! 너 빨리 가자! 빨리 가자! 너 잠들어! 경제시여! 죽어봐라! 야, 조심히 달려라. 알겠지? 감사합니다. 그래, 따라와, 김덕수 판사. 가자. 꽃이? 노래야 오늘 아빠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니까 수학생들 없었나보다 괴롭힌 애들 그치? 있었어요. 아, 있었어? 헐. 네 만났어? 근데 오늘은 안 괴롭힘 당했어요. 왜? 이상한 토가죽순 애가 와서 구해줬어요. 토가죽순 애가 와서 도와줬어? 응. 어 그래? 어? 빨리 와. 어 그래? 어 나쁜 애들도 있으면 좋은 애들도 있는 거지. 응. 그럼. 다녀왔어요. 아 여보 빅뉴스야. 응. 오늘 그 초등학생 애들을 누가 때려줬대. 네? 어 내가 초등학생 애들을 누가 어떤 꼬마 남자애가 때려줬대. 때려줬다고? 어제 괴롭힌 애들? 그래가지고 얘가 괴롭힘 안 당할 거래 이제. 그치 유루야? 오. 네. 그래. 잘 됐네. 어 잘 됐다. 좋은 아이인 것 같아. 그치? 진짜 좋은 애죠. 너처럼 심술쟁이보다 훨씬 더 좋은 애거든? 그래. 그래. 애들아 이제 네. 이제 TV 보고 놀자. 네. 아, 피곤한데 잠이나 자야지. 아, 이거는 고약이 뺏겼던 토끼 인형 아니야? 왜 진흙대 자리에 있지? 응? 이건 뭐지? 어, 이건